선진이 형 사과는 아마 현지활용 위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현재 분사의 후위 수식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따가 봅시다. 먼저 52쪽이네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본 적이 있냐라는 말을 물어볼 때 옛날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동사 두 개를 사용해서 현재완료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현재완료 완료용법이고 Have you ever heard라고 하거나 또는 Have you heard라고 쓰면은 옛날에 했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냐라는 뜻이 됩니다. 제 문제가 없죠? 설명 요청하기 위해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할 때 어떻게 쓴다고? What do you mean by that? 이게 가장 어려운 표현 같고 by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What do you mean? 너 그거 무슨 말이니? What does that mean? 그것이 무슨 뜻이니? 또는 What are you saying? 아 이거는 뭔 소리냐 이런 말이니까 What are you saying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뜻을 모르겠다라는 말보다는 약간 좀 뭔 소리냐라는 네,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이기도 쉬우니까 위에 있는 What does it mean이나 What do you mean by that 등등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완료 경험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지금이라면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경험을 나타낼 때 have pp 형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걸 보고 경험 용법이라고 하고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뭐라고 적어? ever나 never나 before나 once나 twice나 three times 등등이고 have been to는 다녀왔다 이니까 이 표현까지 적어두면 완벽할 것 같지만 자주 물어보는 have gone to는 네, 가고 없다 뜻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 예문에 나오는 have you ever는 없지만 네, he didn't lift a finger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냐 없냐 라고 쓸 때 have you ever heard란 말을 되게 잘 쓰니까 그 표현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런 것이 없지만 옛날에 들어본 적 있냐 없냐 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이걸 들어봤냐 안 들어봤냐 라고 쓸 때 have pp 현재완료 표현을 잘 쓰고 네, 반대로 경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밑줄을 이렇게 치면 되겠죠? Have been to와 Have gone to는 구별해야 되는 표현으로 저게 잘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Have gone to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고 없다라는 말은 내가 가고 없다고 네가 가고 없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가 3층 조만 된다는 표현으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끝. 현재 분사 후위 수식이라는 얘기는 현재 분사에다가 뭐라고 적고 ing라고 적고 ing를 명사 앞에서가 아니고 뒤에서 꾸미는 형태인데요. 자, 뭐라고 쓰면 잠깐만. 자, 봐. 현재 분사는 ing이고 ing는 뭐뭐 하는 이란 뜻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 또 우는 i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ing가 앞에서 끊이는 게 맞습니다만 자, 봐. 만약에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그때는 뒤로 갑니다. 다시
배우는 학생 그러면 러닝 스튜던트라고 할 텐데 이렇게 러닝하고 스튜던트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모여 있으면 그때는 뒤로 갑니다. 예, 됐어요?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길게 하면 되겠죠.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ing 뭐뭐 하는 명사 앞에 오는 경우도 있고 명사가 앞에 오고 ing가 뒤에 갈 때는 네 여러 단어가 있으면 뒤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혹시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생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제 명사하고 ing 사이에 생략된 단어를 적으라고 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who나 which나 that을 적고 네, 비동사를 끼워두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또 이를테면 이때는 student가 여러 명이니까 student 다음에 r을 붙이면 좋겠죠. 또 위로 올라가서 영화가 이디엄이 이렇게 생각됐다는 표현은 조금 학교 문법에서는 많이 즐겨 하지만 조금 뭐 이렇게 꼭 그렇게 고쳤을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문제를 풀어보고 모르는 것을 물어봐.